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후에들이 4만 3천여 명 살고 있는 일본 북쪽 러시아 동쪽 사할린 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면적은 7만 8천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67만 3 100명.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북쪽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할린을 가라호프라고 부릅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인이며. 한국인은 소수민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교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 및 군수공장에서 혹사당하다가 종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사일린섬에는 한인 1세와 그 후손 등약 4만 3천명이 살고 있으며 귀환을 바라는 사람은 7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원주민은 아이누, 길리크 오로크인이며 소수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은 과거 일본령 사할린 섬 남부의 일지에 의해 노무자로 증발당해 끌려간 한국인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1800년대 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조선인 중 일부가 러시아 영토인 사할린 섬, 즉 가라후토섬 북부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사할린 섬 남부를 차지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중 일부가 사할린으로 건너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까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제의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일제에 의해 사할린 섬으로 강제징용되면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사할린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는 당시 관동군의 자국민인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까지 징집해 닥치는 대로 끌어넣자 이번엔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집니다. 일본은 이들을 사할린의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습니다. 이러한 한인 노무자 강제의 징발은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전쟁이 격화되면서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지자 징발 형태가 3단계 진화합니다. 일반적인 모집관에 의한 조직적 알선 강제징용, 소위 조선인 사냥 형태로 조선인들을 끌고 가서 혹사시켰습니다. 한편 사할린에서 물자 운반이 힘들자. 조선인 노무자 1만 명을 다시 일본 봉토로 또 끌고 가서 혹사시키는 이중징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는데 특히 1944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이중징용된 한인 3,200명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일린으로 끌려갔던 피해자들과 후손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에서 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입니다. 1904년 2월 8일에 일본 함대가 루이순 군항 라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만주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후 1905년 포드머스 조약에 의해 남사할리는 일본 영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해 이곳 한광의 노무자로 끌려온 한국인과 그 자손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1951년 러시아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남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일본의 학살은 미주호 마을에서 일본인들이 한인 27명을 학살한 사건 외에는 그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2008년에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SB 간부가 조선인 학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출간하면서 일본에 사살린 한인 학살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1945년 8월 20일에서 23일. 일본 한병과 경찰이 사할린 가미스카에서 남성 19명을 미지하우에서 임신부와 어린아이를 포함해 2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합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사할린 한인들을 대량 학살했을 것이라는 소련 정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망향의 섬 사할린, 우린 잊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1940년대 보고서에 한인, 대량 학살, 사할린에 강제 동원된 한인 1만 2천여 명의 명부와 서신, 가족관계 관련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1946년 러시아 정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할린 서북부 에스토로 지역에 한인이 1만 229명 살았지만 전쟁 후에는 5332명밖에 남지 않아 한인 인구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라호토이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송환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광복 이후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에는 냉전으로 대한민국과 소련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의 한인들은 대한민국과 소련, 일본 세 나라의 무관심 속에서 무국적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고려인들과 달리 이들은 경상도, 전라도 등 남부 출신이라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북한 송환을 거부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일부는 소련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바라던 1세대들은 계속 무국적자로 남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 이후 대한민국과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사할린 한인의 고향 방문이 추진됩니다. 1990년대 말에는 러시아와 한국, 일본이 사할린 한인 1세대다시 1945년 광복 이전 출생자의 한국 송환 사업을 시작합니다. 2000년에 대규모 사할린 한인 송환이 시작된 이후 현재 한국에 3,500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술했다시피 이들은 비재발적으로 끌려갔고 남한 지역에 고향을 둔 경우가 많았기에 귀환을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정착을 희망하여 사할린 규포 정착촌이 조성되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국내 첫 정착촌은 경기도 안산시 고잔 제1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 1998년 입주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5평형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 500가구분을 건립 국내 첫 사할린 동포 정착촌을 조성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세대의 기환만 지원하고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할린 동포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이하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이었던 사할린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는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 4만 3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50%는 유진 오사일린스크에 거주합니다. 러시아 외 대한민국에 3,500여 명이 귀환했고 북한에 1,000여 명이 귀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일린 강제 동원 보상 신청 건수는 2,225건이며 이중 보상금 지급 결정에 난 경우는 1,292건에 불과합니다. 일본군의 사일린 한인 대량 학살 근거와 함께 사일린에 강제 동원된 한인 1 2 0 0여 명의명부와 서신, 가족관계 관련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유해 14위는 사할린 현지 공동묘지 여러 곳에서 수습됐으며 2019년 국립망양리동산에 안치되었습니다. 사할린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다할 수 있는 러시아의 영토의 우리 동포들의 슬픈 역사가 새겨진 섬입니다. 일제강점기 남사할린은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전쟁 시기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수만명의 식민지, 조선인을 남사할린 탄광으로 강제 진용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 마을마다 할당된 진용 몫을 채우기 위해서 맏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진용길에 올랐고,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은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어 복다리를 싸 뒤를 따랐습니다. 사할린에 보낼 때는 일본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섬을 소련에 넘겨지면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겨졌습니다. 일본 귀향선의 조선인은 탈수 없었습니다. 남겨진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믿으며 사할린 섬의 남쪽 끝 항구도시 코르사코프로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망향의 언덕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장벽은 멀지 않은 백길마저 가로막았고 해방 후 혼란했던 대한민국 고국은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은 수십 년 동안 망향의 그리움을 담고 동토의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이른바 1 플러스 1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문 의장은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일본의 마음이 담긴 사지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집행하기 위해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을 입법했고 이 법은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됐습니다. 특별법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위로금, 생존자에게는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급된 위로금과 지원금은 모두 6,334억 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해 일부 보상한 데 이어 노무현 참여정부가 위로금과 지원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한 셈입니다. 1990년에 이르러 한국과 소련이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일린 한인의 귀국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았던 이들의 복잡한 삶을 담기엔 지금의 법과 제도는 너무 엉성하거나 무책임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살아온 삶과 인생을 조국인 대한민국의 공문서에 사실대로 기록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2014년 무국적자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의 세에게 처음부터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지만 지금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기록되지 못한 동포와 그들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들의 가족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고국으로 양주 귀국한 어르신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해 친족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사망 신고를 비롯한 고인의 장례 절차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할 때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다른 욕심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죽은 남편과 남은 자식이 내 가족이라고 적힌 호적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올해 93 어르신의 소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